있습니다. 기자님께서 영화 보신 것처럼 1부는 독일에서 2부는 한국의 강릉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강릉팀도 있고 독일팀도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강릉과 독일의 촬영 분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권혜우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아, 강릉에서요? 네, 뭐 사실 저희 이거 이런 얘기도 되나요? 촬영이 끝날 때까지 저는 제 촬영이 끝날 때까지 일부 독일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의 등장, 영화관의 첫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이라 생각하고 촬영했었고 또 오늘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죠.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영화를 만들어 놓고 기대할 때 그 대중적인 평가 뭐 혹은 또 흥행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기자 역시 같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홍 감독님 영화를 보러 올 때는 그런 고민은 다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이나 고민도 없이 아, 또 얼마나 다른 영화가 나올까 나는 또 어떻게 쓰였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 매 순간 촬영할 때마다 늘 긴장되면서 흥분되고 또 즐거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제작 방식이 좀 특이하시다 보니까 예. 하지만 뭐 즐거운 작업이었을 기억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유주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셔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정재영 배우님과 좀 훌륭한 연기를 합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저는 그냥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저 장면이 저렇게 다 재영 선배님 때문에 재밌게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게 촬영했어요. 네. 네. 서영아 배우님 독일에서 촬영 어땠는지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홍 감독님 작업할 때는 늘 그런데 일을 하러 간다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거 보고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늘 하는데요. 이번에 독일 촬영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희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함께했던 배우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서영아 배우님과 독일에서 영화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긴 촬영을 했는데요. 그냥 제가 느끼는 서영아 배우분은 배우님은 너무 마음이 착하고 고상하고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볼 때 예쁜 사람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마음이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박기주 배우님은 많은 분량을 같이 촬영하지 않았지만 젊음이 넘치시는 것 같고 에너지가 항상 넘치시고 촬영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띄워주고 기분 좋은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혜우 배우님은 이번에 새로운 영화 작업도 같이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긴 대사를 잘 외우셔서 놀랐었고요. 네, 저도 잘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잘 외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같이 작업하는데 항상 배려해 주시는 마음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 해야 되는 송선미 배우님은 나온 역할이 굉장히 영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고 키도 굉장히 크시고 항상 그냥 제가 저희 친언니를 느끼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재영 배우님은 저번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호흡을 맞췄었고요. 그때도 정말 이렇게 좋은 호흡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드렸는데 이번에도 짧은 만남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서로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꽃을 어루만지고 있는 영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 다정하고 고마웠습니다. 누가 있지? 아, 문성근 배우님과 처음 작업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씬이라고 생각했고 잘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글을 읽어주셨는데 정말 감동받았었습니다. 네, 길고 풍성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배우분이 함께 자리하진 않으셨는데 섭섭하실 수도 있을까봐 미니 배우님 깨워주셨던 안재용 배우님에 대한 코멘트도 간단하게. 네, 안재용 배우님은 저를 깨워주시는 분이셨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는 카메라 앵글을 모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니터 확인할 때 당연히 안재용 배우의 얼굴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니터를 보는 순간 저의 얼굴만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항상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주신 배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모든 분들께 같이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영사실 조도를 조금만 더 높여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우측에 줄무늬 옷 입으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관이 커서 이동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 홍상수 감독님과 김민희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를린 영화제 수상 축하드리고요. 영화 관련된 질문에 앞서서 그간의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주셨으면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두 분이 연출자와 배우의 관계 이상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그동안 쭉 이어졌는데 물론 이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지만 그 영화제에서 서로를 가까운 사이라고 칭하시기도 하셨고 영화 속의 내용도 오늘 감상을 했는데 그간의 보도와 상당히 내용이 유사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들여 제작을 하셨고 두 분에게도 의미가 남다른 작품인 만큼 영화 자체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구체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하면 어떤 유형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뭐 이거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두 사람 뭐 사랑하는 사이고요. 그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이런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인 일이고. 근데 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들 얘기하시길래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 나오는데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런 보도들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었고 생활하는데 근데 뭐 외국에서도 언론들하고 만나고 하는데 한국에서 계속 안 만나고 오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정상적으로 영화 만들었으니까 기자분들하고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저희 그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의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저희 영화 만들었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쪽에 바로 아, 예, 안녕하세요. 일간 스포츠 김현지 기자라고 하고요. 베를린 영화제에서 김민희 씨가 상업영화 더 이상 뭐,
출연 안 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배우로서 김민희 씨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하고 홍상수 감독님의 뮤즈로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궁금합니다. 또 홍상수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대사를 보면 그 영희에게 아깝다, 뭐 아까운 배우다라는 대사들이 있는데 혹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후회하고 여배우 김민희 씨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대사를 담은 건지 궁금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작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제가 연기를 할 때 그냥 그 과정에만 몰두하고 그걸로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저에게 홍상수 감독님과 작업하는 일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네, 감독님 답변 주시기 전에 플래시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영희의 대사 갖고 말씀하셨죠. 네, 뭐 제가 원래 만드는 방식이 뭐 비유하자면 소설가들 중에 그렇게 쓴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가능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뭔가 알고 있는 디테일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모아서 전체를 꾸미는 그 의도가 뭐 제가 일어났던 제 삶의 어떤 부분을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자전적인 의도는 아니고요. 디테일을 개인적인 걸 쓰는 이유는 그런 디테일을 써야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없고 좀 거리가 멀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상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선택된 디테일들이 있다고 칠 때 그런 것들을 제가 건드릴 때 저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 이런 좀 개인적인 디테일들을 다룰 때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디테일들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근데 그걸 배열해서 어떤 전체를 만드는 의도는 어떤 일어난 일을 재현하겠다 그런 자전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그건 자전적인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그 말 자체가 좀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다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 미아나 왜곡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건 다시 끝까지 그런 작업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작업 자전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뭐 다른 영화와 비교해서 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디테일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관없고요. 사실은. 어떤 디테일이 가까울 때 제 속에서 촉발되는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어떤 제 개인의 그냥 어떤 삶을 재현하거나 제 개인적인 어떤 선언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이 가까운 것일수록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 같은 게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어떤 그 가까운 디테일이 주는 어떤 저로 하여금 어떤 진실해야 된다랄까 그런 어떤 무게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서 배열할 땐 좀 자유롭게 하고요. 영희의 대사도 뭐 거기에 어떤 제가 영화를 통해서 그걸 갖고 뭘 얘기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영화의 흐름 속에서 영희가 그 감독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날 아침에 떠오른 거고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겁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들어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이쪽에. 안녕하세요. 저 여성동화 김지영 기자인데요. 제가 지금 영화를 보는 중간에 보면은 권혜요 씨 대사 중에서 그 두 극 중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저속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나쁘게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의 대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좀 사실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국민 정서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보고 있는 내내 좀 약간 불편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그런 그동안 나왔던 보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물어본 건가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일반 국민이란 표현 자체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보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실시간 검색인가 그런 것도 많이 쳐다봤고요. 읽어봤고요. 근데 뭐 그건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처지나 뭐 심지어 개인적인 성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왜냐면 제 주위나 김미애 씨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였으니까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어차피 할 수 없이 모여 사는 거고요. 근데 뭐 우리 사실이지 않습니까? 너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고 너무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견과 태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선천적이건 뭐 자라온 배경이건 그 사람의 지금의 현재 처지건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의견을 가졌은 게 이제 사실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뭐 동의할 수 없어도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저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의견을 그냥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로 싫더라도요. 저도 남들한테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고 싶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한번 나오고 강릉에서도 또 한번 나옵니다. 창문을 닦고 있는데도 이제 등장인물들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데 혹시 그 사람을 어떤 사신의 이미지,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저승사자라든지 어떤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 극 중에서 김민희 씨 대사 중에 곱게 뭐 그런 대사들도 나오고 해서 그 검은 모자를 쓴 남자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답이 뭐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사실 그 이제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저희가 촬영 독일에서 할 때 스텝이 4명 뿐이 없었거든요. 배우 2명이었고. 근데 이제 배우를 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지 그때 촬영 감독이었어요. 그 사람이 박홍렬이라고. 그래서 테스트 촬영을 전날 했었는데 이렇게 그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시간을 물어보라고 제가 시켰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잡고. 근데 그걸 찍고 났는데 뭔가 저한테 이렇게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이제 촬영을 시작했을 때 그 씬을 진짜 영화에 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그걸 갖고서 벌려나갈지 몰랐죠. 근데 일단은 찍었고 그 찍은 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말로 이 씬이 뭘 의미한다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걸 찍었을 때 뭔가 이게 맞다 그런 것만 제가 체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 번 더 나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만든 사람이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 이런 걸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는 것 같고요. 그냥 만들었을 때 그 제가 화면 안에 담았던 모든 소리와 이미지 그런 요소들이 어우러진 속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그냥 어떤 식으로 잘 수용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과 감독님 마지막 한마디씩 여쭙고서
성회 듣고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혜호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가 저로서는 홍상수 감독님과 세 번째 작업이었고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달에 네 번째 작업을 끝냈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의 기쁨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었지만 야, 또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음 영화는 무슨 영화가 나올까 설레인 마음입니다. 근데 당장 전 이 영화를 좀 전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본 영화죠. 재밌게 본 영화여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예주 배우님. 네, 저는 홍 감독님 영화를 처음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네, 촬영을 했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서영아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홍상수 감독님 영화는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느낌이 좀 달라요, 매번. 그러니까 그때의 제 상태나 기분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돌아가서 개봉을 하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희 배우님. 제가 정말 진짜 보고 싶은 영화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오늘 자리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상수 감독님. 네, 같이 나와주신 배우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리고요. 뭐 어떤 이유에 오셨건 간에 같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밤의 변호사 혼자의 언론 시사회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